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 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임을 명태균 씨의 새치 혀 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최순실에 노란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자고 나면 명태균 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0년 경남 창원시에 낸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명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와 같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친척이자 보좌관을 지낸 측근 김모 씨인데 김 씨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시사 경남이란 인터넷 신문 겸 여론조사 업체의 보도국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김용선 전 의원이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혜경 씨는 시사 경남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명 씨는 최근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자빠질 것이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등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더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을 자아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 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 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태균 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 실세가 맞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추악한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될까 걱정하는 것입니까?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다. 국정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더니 이제 와서 낮은 지지율 탓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때문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해명은 하지 않고 대통령 위에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서 대통령 스스로 국정기조와 불통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추진하니 대통령실이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 꼼수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모 눈에 모만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을 김건희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 상설 특검도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코바나 콘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양평공흥지구 특혜 무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 의혹 불기소 등 오로지 김건희 방탄의 혈안이었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범죄 의혹들을 덮고만 있으니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니 국회법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저리는 게 아니라면 비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면 할수록 반드시 감춰야 할 구린 것들이 잔뜩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특검과 상설특검을 조용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